손을 아 진짜 괜찮으세요? 에이핑크 화이팅! 백윤 선배님께서 응원해주신다고 합니다. 딜레마 딜레마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So I want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아니 나 했다. 뽀송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뽀미입니다. 딜레마 첫방 엔카 산옥 현장에 왔습니다. 근데 산옥을 말이죠? 오후 11시 50분부터 준비입니다. 제가 좀 겁이 나서 저녁 6시에 일부러 자려고 노력해서 한 3시간 잤어요. 굉장히 그래서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메이크업 전이라서 좀 이따가 에이핑크 윤보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 쌩얼이라 못 찍게 할 것 같은데 하영이야 제가 오아빵 채널에 많이 나와줬잖아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은혜가 분까치입니다. 뭐 하러 왔죠? 지금 여기는 딜레마 엠카 사전 녹화를 눈을 못 떠들게 해주세요. 하러 왔는데 네. 사실은 말이죠. 아니요, 이렇게까지 카메라 고정시키고 싶진 않은데 갈게요. 은혜 갚을 까치님 갚아야 하는 까치님 안녕하세요. 어 진짜 고퀄이야 이게 뭐야. 나 마이크 여기 있는데. 남주야 카메라부터 바꾸세요. 언니 나 이거 핸드폰 바꾼 거예요. 시네마틱이에요. 시네마틱 모르죠? 야 근데 너 카메라 있는데 이걸로 찍는 거잖아. 카메라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안 쓰냐고. 저는 일상 새끼예요 요즘. 남주의 일상 새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지금 여기가 어디죠? 리더님? 엠카! 우리 오늘 첫 방이잖아요. 리더로서 한 얘기 해주세요. 정신 똑띠 차리고 안무 틀리지 말고. 네! 봄이 대각선 줄 잡고 튀어나오고요. 지금은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뭉지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저 오늘 고민이에요. 어머! 퍼플로 갈지 아니면 이 레드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아 너무 다른 매력인데 그래서 한쪽씩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반반 제가 반반이 이번에 컨셉이니까 하나 하는 게 더 멋있어. 하나의 올인. 네. 제가 아무튼 정해줬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으로요?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로 할지는 좀 이따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결정은 제가 한번 참고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태연 선배님께. 자 오늘 저희가 태연 선배님과 함께 한단 말이죠. 자 뭐라고 써야 되지? 잠깐만 천사 태연 선배님. 아 천사 요정? 천사 요정? 천유? 자 요정 요정 태연 선배님 저희가 좀 이따 CD를 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 편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적는 것도 떨리네. 은지가 요즘 스텝백에 빠져있다고 꼭 적어달래요. 한국 재생으로 스텝백 듣고 있었어. 은지 언니가 하나 꽂히면은 와우 미열 듣고 있습니다. 한국제는 선배 아 진짜 괜찮으세요? 아, 너무 민폐한가요? 선배 감사 에이핑크 화이팅 선배 에이핑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나 ISFP가 아닌 것 같아. 언니 그 영상 공유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남주 새끼 공유 좀 해주면 안 돼요 제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뽕뽕뽕을 내 뽕뽕뽕을 아신다는 게 더 신기해. 이 레전드 사진 말이죠. 화장실입니다. 너무 예뻐.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왜 한 빙고가지? 지금은 아침 6시 20분입니다. 이제 딜레마 산옥이 끝났고 YOYO 레드카펫 산옥 준비 중입니다. 가볼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요 첫 방입니다. 혜영씨 기분이 어때요? 지금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겁난데 여기 뭐야? 조명 너무 괜찮잖아. 뭐야?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우리 하영이는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어허. 멋지고. 자 지금은 생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되게 고구마가 맛이 없게 생겼죠? 맛이 없네.
맛없어 보이는 고구마. 진짜로 맛없다. 자, 헤이핑크 엠카 끝! 와우! 끝! 난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은 설탕이를 보러 수원으로 갑니다. 아, 태탕아! 엄마가 보러 갈게. 아무튼 오늘 엠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판다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엠카 현장이었습니다. 혼자로 지금 이제 한 4년 혼자가 또 익숙해지네요. 어머 진짜요? 안돼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네요. 딜레마 챌린지가 있어요? 아 저 딜레마 챌린지가 있는데 어머.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제가 지금 컬투쇼에 와 있는데요. 대균 선배님께서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에이핑크 올 때마다 너무 그 좋은 에너지를 갖고 와갖고 네. 나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요번에 그 딜레마. 아. 와우. 딜레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딜레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 번 봤는데 진짜. 와, 완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잘 외우셨어요. 보미짱.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네, 오늘은 음중입니다. 음중 산옥은 끝났고요. 봄이의 오늘만 먹자. 자, 먹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봐. 이건 오일고기. 제가 더빙해줄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오리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이제 맛대가리 없는 버섯을. 자, 이제 다음 채소를 먹어봐요. 초록색인데 무슨 채소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느낌이에요. 오, 어디서 먹어봤지? 아, 우리 동네 텃밭에서 먹어봤구나. 맛있겠다. 공양 앞으로 들이밀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맛있겠다. 오픈해서 살짝 오픈해서 들이밀어 주실 수 있나요? 고민은 열이 받기 시작해요. 와 비싼 피자예요. 냄새만 맡아도 미치겠어요. 딜레마 홍보를 빠뜨리지 않고 피자 향 한번 지나가면 밥 한번 먹어요. 한번 먹어요. 맛있다. 피자다. 한 번 더 먹어요. 비자다. 맛있겠다. 윗몸이 다이어트 방법. 지쳐요. 지금 저의 옆 대기실에 빅마마 선배님이신데 옆 대기실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콘서트에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빅마마 선배님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 많이 듣겠습니다. 선배님 사실 저 빅마마 선배님 하루만도 진짜 차에서 맨날 들어요. 이 노래를 수천 번 부른 것 같아요. 아빵아 그 유튜브 찍을 시간이 많이 없었죠? 네 컴백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인 거 뭔지 아세요? 이경 PD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생방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뮤뱅에서 우리 스테이씨 친구들이 인사하러 왔었는데 같이 틱톡도 찍고 너무너무너무 진짜 깜찍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리 스테이씨 귀요미 동생들을 한번 응원해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뽕뽕뽕 아시나요? 이번에 나온 노래가 제목이 뭐죠? Love to you. 저 딜레마라고 하잖아. 런 to 우리 한번 불러보죠. 네. 시작. So I want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Nice. 여기 리더가 누구죠? 저입니다. 우와! 에이핑크의 리더 초롱 언니. 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리더의 정석. 맞아요. 리더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말 있습니다. 자, 정말 찐으로. 진짜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말. 근데 저는 늘 항상 얘기를 하지만 리더 혼자 할 수 없어요. 아, 그건 멤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건 진짜 맞습니다. 정말로 정말 멤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떡해. 옆에 어떻게 나도 동물 같아. 나도 눈물 날 거야. 그러지 마요, 우리 에이핑 그래. 민양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웃는 것만 찍어야겠다. 아이고야, 수민양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 수민양 웃는 걸로. 우리 멤버들 정말 리더 잘 도와줘요. 화이팅 하세요. 네. 앞날이 창창합니다. 네. 수위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